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얼마 전 라디오를 하다가요, 루신의 아큐정전을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저랑 같이 하시는 분이요, 루신의 이 아큐정전 말고도 또 다른 작품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루신 하면 아큐정전만 생각나기 때문에 저도 다른 작품을 읽어볼 생각은 별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광인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중국 근대문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루신의 작품 중 광인일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신은요, 중국 근대소설의 개척자라는 평을 듣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최초의 근대소설이라는 무정을 쓴 이광수가 이런 평을 들었었고요. 일본에서는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그리고 도련님 같은 작품을 쓴 나스메 소세키가 이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 발음을 좀 주의해야 되는 이름이죠, 이런 이름은요. 그러니만큼 루신의 소설은요, 봉건과 근대의 접점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보아야만 효과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광인일기는요, 제목에 걸맞게 광인의 일기입니다. 뭐 간단하죠? 친구의 동생이요, 과대망상증에 걸렸는데 형이 그때 동생이 썼던 일기를 친구에게 보여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기의 내용을 보면요, 동생은 과대망상증을 앓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동생의 과대망상증은요, 동네 사람들이나 자신의 친형, 그 모든 사람들이요,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의심이었습니다.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이나 대하는 태도가 모두 심상치가 않았다는 거죠. 뭔가 입맛을 다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로는 중국의 고사나 이야기 등 같은 데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중국은 계속 그래왔구나 라는 식으로 근거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생은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먹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일장연설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제대로 미친 거죠. 어쨌든 이 동생은요, 중국은 4000년간이나 사람을 먹어왔고 자신도 그들이 주는 음식에 들어있는 사람 고기를 먹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말이요, 아직도 사람 고기를 못 먹어본 어린이가 있을까? 아이들을 구하라, 이렇게 끝납니다. 얼핏 보면요, 진짜 과대망상증을 가진 환자의 이야기를 받아 적은 것 같지만요, 사실은 중국의 봉건 제도와 구습을 비판한 소설입니다. 사람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은유고요, 중국인들이 가진 구시대적인 버릇이나 생각들을 이런 식으로 비꼰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블랙코미디라고 할 수 있죠. 동생은요, 자기는 큰형에게 결국 잡아먹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죽은 여동생은 큰형에게 이미 잡아먹힌 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큰형이 잡아먹게 될까요? 봉건질서에서는요, 가족이 그 중심에 있는 기본 단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가족에 대한, 큰형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부장적 질서에서 큰형은 가부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봉건적 질서에 희생되는 것은 동생인 자기 또는 여성인 여동생, 이렇단 얘기죠.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광인일기의 전형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조금 다른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봉건과 근대 이분법적인 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이것들보다 사회계약설이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루신이 이 소설을 썼을 때는요, 봉건 타파라는 대의가 가장 앞에 있는 것이 맞았겠지만, 그렇게만 보면 지금 이 소설의 유효성은요, 시효가 지나버린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하지만 고전이란 건 시대를 뛰어넘어 적용되기 때문에 오래가는 것이니만큼 지금의 상황과도 접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요, 다른 사람에게 잡아먹힐까봐 공포를 느끼며 잘 때나 쉴 때도 마음 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은요, 지금 현대에서는요, 무한 경쟁이란 모습으로 구현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낸 카페가 잘 되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너편에 바로 대형 카페가 들어서는 상황이 되죠. 회사에서 나름 각광받는 인재였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지나니까 새로운 기술들이 금방금방 도입되어서 어느새 한물간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 이런 상황들은 그야말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으려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홉스의 사회계약설에는요,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소설에서도 거의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남을 잡아먹으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에게 잡아먹히지는 않을까 하고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서로 눈치만 볼 뿐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극한 경쟁 상황이요,
결국 서로를 잡아먹는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요. 한 발씩만 물러나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 발씩 양보하는 것이요. 결국 우리 사회를 식인사회에서 구하는 것이라고 인지하고요. 몇몇 사람이 먼저 그런 시도를 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런데요. 루시는 그래봤자 소용없을 것 같다고 말하는 듯 합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과대망상증에 빠져서 주위 사람을 식인한다고 비판하던 동생은요. 지금은 다 나아서 다른 지방에 가서 직업을 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동생 역시 다른 사람과 똑같은 무한경쟁 대열에 합류한 거예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뻔하게요. 서로 무한경쟁이라는 식인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시대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시대에는 그런 인식 자체도 못하고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것, 이게 더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런 인식을 가지며 괴롭지만 나름 시대 조류에 맞게 살아가는 것, 약간의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광인일기는 아주 가볍게 봤는데요. 보고 나니까 여전히 가볍긴 합니다. 그렇게 무거운 소설은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 하나쯤은 남기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루신의 광인일기였습니다. 무한경쟁하면 유튜브죠. 이 무한경쟁 유튜브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시안 책방에 좋아요와 구독, 배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